오세훈 후보는 검증 보도를 한 한 언론사의 기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언론에 의도적이거나 또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책무일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관련한 보도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보도한 팩트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공직 출마자의 기본 덕목, 청렴과 정직이고 후보자의 정책, 공약은 물론 청렴성, 정직성에 대한 의혹에 충실하게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검증 보도를 한 언론에 체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정당한 검증 보도에 고발로 체갈을 물리는 것은 의혹을 해명할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고 후보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